안녕, 오빛. 맞아요, 저예요. 그러니까 아까 혜주랑 이번이랑 브이앱 하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옆에서 막 엄청 뭐가 웃고 있긴 했는데 그랬는데 알고 보니 혜주랑 이번이가 아 그리고 그렇게 잘 들릴지도 몰랐어요. 생각보다 내 방에서 노래하면 혜주가 되게 잘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을. 들리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잘 들릴지는 몰랐어요. 오랜만에 똥머리였습니다. 뭔지. 먹었어요. 아까 언제 먹었지? 아침에 엄마가 준 국이랑 불고기랑 해서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원이랑 매니저님이랑 같이 해서 최간에 먹고 왔습니다. 최근에 아세요, 다들? 진짜 맛있어요. 로데오 쪽에 있는 끊겨요? 이거 아, 이거 내리면 끊기는구나. 리빗 입각 가는 중. 리빗 진한가? 지워볼까? 이래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맞나? 맞을걸요? 예전에 거기가 샤브샤브 집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뭐지? 제 이브언니랑 저랑 고원이랑 그거를 먹고 싶었는데 이제 통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근데 그 통금 시간은 꼭 지켜야겠고 그래가지고 그 샤브샤브는 보통 이그 채소를 고기랑 먹고 그다음에 또 칼국수를 먹고 볶음밥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와몇분 만에 먹었지? 10분인가? 와 이렇게 진짜 그냥 완전 빨리 먹어가지고 그때 기억이 납니다. 엄청 웃겼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그렇게 해서라도 먹겠다는 우리의 그 의지가 너무 대단했어. 10분컷이 되더라고요. 10분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진짜 그 정도로 너무 빠르게 먹어서 저희가 와 이게 가능하다고 막 이러면서 저희도 나왔었거든요. 먹고서 오늘의 TMI? 오늘은 뭐가 있지? 아 오늘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고원이랑 매니저님이랑 밥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요즘에 새해가 밝았기도 하고 해서 원래 제가 그런 걸 진짜 전혀 안 보는데 뭔가 사주나 타로 같은 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요 근래에. 그래서 유명한 곳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가보자 해가지고 고원이를 꼬드겨가지고 매니저님이랑 이렇게 셋이서 가려고 했는데 예약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보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요즘 취미? 저는 요즘 취미 마블 영화 보기입니다. 근데 점점 집중력이 조금 흐려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스파이더맨 쫙 다 보고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세계관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봐야 되지? 해서 마블 덕후인 제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제가 다른 이상한 순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봐야지 했는데 이미 너무 뭔가 많이 봐버려서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요즘에는 좀 못 보겠더라고요. 밥 먹을 때 잠깐 틀어놓고 약간 잠깐잠깐씩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어벤져스 하나 봤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웠었어요. 개봉순으로 보면 돼요? 그런 거 막 있던데 보는 순서가 이렇게 맞아요. 시리즈가 꼬여가지고 지금 시그 얘기? 안 그래도 저도 시그를 좀 뜯어봤는데 집에다 보내려고 다시 포장해놨거든요. 저는 증명사진이랑 포토카드만 봤어요. 근데 증명사진도 다 너무 예쁘게 나오고 그리고 제가 이날 이 증명사진으로 한 그 뭐냐 헤메스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스타일링이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진도 진짜 많이 남겨놨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증명사진만 보여줄까? 아 저번에 댓글에 애홍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뭐라 했지 모르는 게 상책 모르는 계산책 이거를 제가 답을 해줬는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현진이한테 현진아 너 끊기나? 왜 이러지? 거가 이상한 건가 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답변을 해줬는데 근데 현진이한테 물어보니까 현진이가 자기는 단 적이 없대요 댓글을. 그래가지고 오늘도 속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겠어요. 제 증명사진이 삐뚤어져 있다고요? 어떻게 삐뚤어져 있는 거지? 봐야지.
뭐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난 모르겠는데? 에이, 떨어졌다. 주카바카 주카바카 모르겠다. 같이 보자. 트림 밀렸다고? 약간 그러게요. 약간 그러네. 헤헤. 근데 진짜 2022년 너무 금방 갈 것 같아요. 뭔가 2022년도 벌써 1월을 시작한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고요, 여러분. 너무 싫어. 정은아, 너 목소리로 듣고 싶은 노래들이 많은데 노래 구입해줘. 어떤 노래가 듣고 싶으신가요? 요즘 무슨 노래에 빠져있니? 저요? 요즘 딱히 빠져있는 노래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그냥 다른 많은 노래들 그냥 이것저것 듣는 중. 부른 그거? 그거는 안 부를 거예요. 연습 중이거든요. 어? 삐행 오셨어? 삐행 오셨어요? 비비언니 하이. 누나 이제 관절 조심해야 할 나이야. 누구야? 저 벌써 관절 조심해야 돼요? 아, 맞는 것 같긴 한데. 진짜 현진이 아니잖아요. 현진이 아닐 거야. 진짜 현진이가 맞나? 현진아, 정말 너라면 나에게 카톡을 한번 보내봐. 진짜야, 여러분. 어떤 노래를 해볼까? 김립 노래할 수 있니? 너의 노래를 좋아해. 감사합니다. 현진이였어? 진짜로? 야, 현진이 왔네? 카톡이 왔어요. 현진아, 뭐해? 웃기다.
선배님의 스타일라이트. 아 근데 저 이거 모를 것 같은데 제목을 봐서 모르면은 모르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또 알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들어볼게요. 잘 몰라요. 죄송해요. 흥진아, 뭐하니? 귀엽구만. 내 입술 따뜻한 어쩌고. 진짜 오빛들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아 이게 진짜 계속 미루고 미룬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V앱 시작하기 전에 아 뭔가 오늘도 댓글에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봤거든요. 근데 그 딱 코러스 부분 딱 그 정말 뭔지 알죠? 딱 거기만 제가 알겠고 나머지는 다 약간 멜로디 랩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림랑단의 끈기다 이거. 제가 한번 그거를 근데 제가 그것도 진짜 방금 한 10분 전에 여기 딱 앉아가지고 아니다 한 노래 연습은 다른 걸 계속 하다가 그거 다 끝내고 이제 시작해볼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아 뭔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진짜 한두 번 불러보고 아유 내가 될까? 이랬는데 한 번 아, 진짜 웃겨. 이제 그 댓글 나오면 너무 웃겨요. 정말 다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 멜로디 랩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랩을 듣고 싶은데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거라면 그런 거라면 내가 못 하는데. 완곡을 듣고 싶다고요? 죄송해요. 저 몰라요. 둘 다요? 둘 다는 모르겠는데. 저 진짜 그 딱 그 부분만 방금 전에 딱 보고서 킨 거거든요. 목소리 같네요.
이제 이거는 랩을 만약에 듣고 싶다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또 뭐 있지? 뭐가 있을까요? 꽃게라면 먹으러 간다고? 너 꽃게라면 먹으러 가? 꽃게라면 맛있겠다. 게 먹으러 갔어? 너 이 자식.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저번에 현진이 그 솔로곡 불렀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진솔 언니도 한번 불렀잖아요. 그게 어떤 팬분께서 이렇게 같이 부르게 해서 영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진솔 언니 영상이랑 제 영상이랑 이렇게 붙여서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진이가 그거를 저희 단톡에다가 이렇게 보내서 막 둘이 느낌 완전 다르다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진솔 언니가 현진이 기분 좋아? 이렇게 하니까 현진이가 기분 좋다고 그래서 너무 귀여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넌 어떤 공포증이 있어?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놀이기구도 못하고요, 높은 곳에도 잘 못 있고요. 그러니까 현진아 너도 그 뭐냐 내 솔로곡 불러줘. 저 안경 쓰냐고요? 저는 안 씁니다. 보아 선배님 공중정원 내가 부를 수 있을까요? 저도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가사가 없네. 이거다. 아직 넌 헤매고 있어. 아마도 외로웠던 거야. 가득 멀게만 보였던 곳을 너무 원했나 봐.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널 닮아갈수록 난 그대 슬픈 눈빛을 보내. You know why you treat me so bad. That's why I need to know. 모두 사라져버린 건 아니잖아. 이젠 this time is real. No one can deny. 세상 가운데 살아 숨쉬는 곳 꿈꿔왔다면 내가 주게 해줘. 그리워하던 모습 그대로. Yeah. 여기까지밖에 모를 것 같아. 그냥 모를 것 같아요.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딱히 약간 그거 알죠? 불러본 적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부르면 무서워! 무섭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체리 OST가 뭐예요? 카드캡터 체리? 저도 그걸 보긴 봤는데 OST는 모르겠어요. 이번이 고양이 좋아해요? 저 원래는 완전 강아지파였거든요. 근데 뭐지? 요즘에 고양이가 좀 귀엽더라고요. 뭔가 그 가필드인가? 그 가필드 닮은 고양이들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막 엄청 예쁜, 그러니까 눈이 약간 땡글해서 초점이 없는 게 조금 매력인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고양이 애들.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뚝뚝뚝뚝. 나를? 와, 저거 진짜 오랜만이야. 딱 봤는데 딱 보였어요. 댓글이. 근데 이거 어떤 버전으로 불러야 돼? 에코, 에코 선배님 거를 불러볼까? 맞아, 이거 노래방에서 맨날 부르는 거 뭔지 알죠? 가사가 없네. 노래방에서는 원래 막 불러서 뭔지 알죠? 막 불러서 막 그런 건데. 어제 필라테스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진짜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스파르타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등 어깨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기지개 켜고 거울에 비친다. 관절. 오티디 보여줄 때가 됐지. 다들 오늘 착장을 보여달라고 하네요. 오늘은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 뭐라 하냐 내복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구매를 해서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안에다가 입고 이렇게 겉에다가 맨투맨 귀엽죠? 맨투맨이랑 이렇게 그냥 회색 추리닝이랑 이렇게 어그부츠를 신었습니다. 아, 몸에서 뚜둑 소리가 막 나는데. 아, 골반이. 여러분도 하나 장만하세요. 이게 위아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지도 입으면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맞아요. 히트텍? 그거 히트텍. 그거 진짜 따뜻해요. 진짜로. 또 사줘. 주소를 보내시면 제가 배송을 직접 갈 순 없지만 갈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그부츠, 저 어그부츠 좋아해요. 어그부츠 귀여워. 정은아 보고 싶어. 저도 보고 싶어요. 오늘 또 코트를 입었냐고요? 아니요. 그때 입고 크게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 입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코트를 제가 코트가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검정색 코트를 이제 사려고 진짜 한 달째 계속 다 찾아보고 있는데 뭔가 딱 제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화려한 장,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달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런 화려한 거는 딱히 막 그게 아니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살려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바로 이제 제인 언니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언니가 코트를 왜 사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코트를 입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또 애매하게 설득을 당해서 오늘 아침에 완전 아이보리 색깔 코트를 아직 구매할까 말까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는 와중에 언니의 말이 떠올라서 그래 한 번 더 고민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또 그렇게 설득을 당했습니다. 진짜 너무 웃겼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코트를 입은 날씨가 아니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 더우면 진짜 덥고 추우면 너무 추워서 이제 코트를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패딩을 사면 패딩을 샀지 그래 코트는 약간 이런 생각 중이긴 한데 또 보면 갖고 싶고 뭔지 알죠. 진솔 언니에게 뽀뽀하기 대 뽀뽀 받기. 저는 차라리 뽀뽀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진솔 언니는 너무 적극적이고 뭔가 저돌적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언니가 이렇게 다가오면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언니는 표현을 하면 막 귀여워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적응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제가 뽀뽀를 해버리겠습니다. 진솔 언니 이거 보면 또 상처받는다고요? 아, 안 받아요 이런 거는. 언니도 웃겨할걸요? 혜주한테 뽀뽀 받기 대 뽀뽀하기. 혜주한테는 뭔가 받아보고 싶네요. 혜주는 절대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진솔 언니나 혜주나 아닌가? 그댄 달라요 좀 해주겠어? 그댄 달라요 좀 해주겠어? 그댄 달라요 좀 해주겠어? 아 이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오빛들 진짜. 그댄 달라요 이건 진짜 블로그 같아. 이거 가끔 그 뭐냐 영통 팬싸 할 때 엄청 오빛들이 해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저번에 저 이거 부르지 않았어요? 안 불렀어요? 그때도 약간 이렇게 으아 이러면서 불렀던 것 같은데? 광기의 댓글을 왔네. 정은아 그댄 달라요 알아? 알긴 아는데 완곡은 못하고 아 나 이거 불렀었잖아요. 아, 그때부터 또 잘 부를 수 있을까?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비교할 수 없는 설렘 바로 그댄 나에겐 그래요. 뭐라고 말하려 해 기껏 꺼낸 평범한 인사 믿을 수 없이 날 바뀌게 한 아직은 나만의 비밀 그대라는 한 사람 그대는 너무 달라요 내가 본 어느 눈빛보다 날 기대하게 해 언젠가 날 너무나 감동시킬 것 같은 고백이 있을 것 같아 언제부턴가 기다려 그대는 너무 빨라요 날 빠져들게 만든 시간 그댄 날 조급하게 만들었죠 이거 되게 저한테 약간 힘든 음역 된 것 같아요. 쪼쪼쪼 끝 처리가 힘드네요. 이거는 아까 이상하게 되던데. 정은이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다고. 고마워요. 오늘 림랑단 기념일.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 뭔가 해주고 있어. 그쵸? 잘했어, 리비. 고마워요.
정은이 OST 하면 좋겠다. 저도 해보고 싶어요, OST.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찌찌찌찌찌찌찌. 뭐가 있을까? 머리를 어떻게 말아 올린 거야? 라고 하시면, 저는 똥머리를 제가 숱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머리가 좀 끊겨서 그런지 조금 숱이 조금 적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일단은 포니테일로, 그냥 고무줄로 안 돼요. 저는 진짜 두꺼운 걸로, 단단한 걸로 한번 일단 딱 묶어요. 그리고 머리를 따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뚫뚫뚫뚫 말아주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바짝 힘줘서 작게 말아주고, 그 다음에 머리끈 하나로 더 해서 이렇게 탁탁 해주면 이 머리가 탄생합니다. 숱이 적은 게 아니라 많은 거예요. 숱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세게 해야지. 맞아요. 그렇게 세게 묶으면 사실 이렇게 하고 조금 밖에 나갔다 온다던가 조금 오래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제 밤에 숙소 가서 이렇게 머리 풀고 감을 때 아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머리 완전 꽉 쩜맨 다음에 그다음 딱 풀면 이렇게 하악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 이러면서 풀어요. 그래서 엄청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좀 커 보여요? 보통 사람들은 얼만큼인지 몰라서. 근데 이 정도면 조금 적은 거. 안녕하세요. 노래 불러주신다는 소문 듣고 왔는데요. 어제처럼 불러주세요. 나 어제처럼 부를 것 같은. 그 딱 가사 부분만 어제처럼 이것만 할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옛날 노래 부르기 그거네. 아, 아 이거요? 뭐죠?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아! Cross the wounds inside. 다시. Cross the wounds inside. Can you feel my love alive? 어제처럼. 오늘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리고 please don't tell me why. 이렇게 돌아서지만 나를 떠나가는 이유를 난 묻진 않을게요. Cause I love you. Cause I love you. 왜? 아직 모르지 않아. 가사에 영어 있었는데 댓글에 잉글리시 퀸이라고. 말도 안 돼. 저그나 퍼랩스 러브 알죠? 알죠? 이거 알죠? 나 이거 저번에도 불렀잖아요. 아닌가? 뭘 이제 뭘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진짜 이 노래 들으면 그거 알죠? 완전 뭔가 설레는 거? 가사가 근데
구멍이 닿도록 소리치네요. 왜 이제야 들리죠? 서로 만나기 위해 이제야 사랑 찾아. 생각보다 되게 낫네요. 따 음색이 비단결 같습니다. 2022년 인형 2년 그거니까요. 1월이니까요. 김립의 노래 필참 리스트. 희재 불러줘. 희재 겨울이 가기 전에 희재만 불러주면 안 될까? 아 근데 희재는 이거는 다음에 불러드릴게요. 미안. 광기 멈춰. 노래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정훈이 물 마셔. 알겠어요. 물이 이제 다 떨어졌다. 비하인드요? 시그 비하인드 뭐가 있지? 아 제가 베이스를 들고 했잖아요 단체 컷 때. 그래서 이제 정말 그냥 기타를 친 척했어요 이러면서 그냥 치고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그 기타도 뭐 할지 랜덤이어가지고 멤버들 다 있을 때 이제 열정에서 할 때 뭐였지 뭐 갖고 싶은 악기 선택하세요 이래가지고 아 베이스지 이러면서 베이스 이렇게 딱 골라가지고 뒤에서 혼자서 과몰입해가지고 있었어요. 다들 아이유 선배님 노래를 많이 불러달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하슬 언니가 되게 그렇게 잘 부르고 저는 뭔가 그 노래들을 부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랑 그게 뭔가 창법 이런 게 너무 그게 다르셔서
저도 노래 듣는 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불러본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반편지 한번 해볼까? 많이 올라와서 못 불러도 놀리지 않길. 아, 맞아? 하늘 아래 반딧불을 당신의 참 가까이 보낼게요.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저도 이 노래 정말 좋아하거든요. 우리의 뒷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진짜 어떻게 불러야 될지 그 소리가 여기 왔다 갔다 엄청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아 진짜 정말 어려운 노래를 진짜 너무 잘 부르시는 것 같아서 멋있어요. 그래서 진짜 막 콘서트 영상 이런 것도 진짜 많이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저 알레르기 없어요. 잔잔한 걸 부르면 이 노래 뭐였지? 아하 이걸 한번 불러볼게요. 저번에 희진이가 부른 걸 봐가지고 아 겁나 You don't know babe When you hold me and kiss me slowly, it's the sweetest thing. And it don't change if I had it my way. You don't know that you are. You are coffee that I need in the morning. You're my sunshine, it's a rain when it's falling. Won't you give yourself to me? Give it all. I just wanna see. I just wanna see how beautiful you are.
진짜 어렵다. 대박.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에 연습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의 노래는 여기까지 하겠어요. 곡은 티얼스 맞아요. 그치만 티얼스 하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다들 새해 첫 곡으로 뭐 들었어요? 어떤 분께서 첫 곡으로 이클립스를 들었대요. 김정은 동무 유나 비 내리는 비가 내리는 날에는 불러달라. 김정은 동무라고 해서 안 불러줄 거예요. 이브 누나 뉴. 이거는 노래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춤을 나중에 보여줄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딱 제 스타일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춤선이 언니의 팔다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예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춤을 좋아해서 나중에 꼭 뭔가 해보고 싶어요. 안 되면 노래라도 나중에 불러드릴게요. 예약까지는 아니고 제가 춤을 이렇게 보고 따는 걸 못해요. 배우는 건 하는데 보고 따는 게 저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는 안무가 엄청 없어서 V앱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장군이가 벌써 15살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슬퍼. 장군이 벌써 중2병이야. 저번에는 할아버지가 아니라면서. 그거 알죠? 그 내가 이렇게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화가 나는 약간 그런 겁니다. 이제 슬슬 가볼 시간이 왔어요. 요즘에 진짜 또 엄청 춥잖아요. 언제까지 추울지 모르겠어. 사실 이번 겨울 되게 안 춥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확 추워져서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추워요.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이런 거 많이 사서 입으세요. 알겠죠? 얼른 또 와. 맨날 보고 싶어. 알겠어요. 슬슬을 되게 싫어하네요. 이제
여러분들, 벌써 8시예요. 그럼 슬슬 안 하고 그냥 바로 안녕할까요? 앞으로? 어때요? 인사 없이 그냥. 어쨌든 갑니다. 안녕. 감기 조심하고 사랑하고 안녕. 바이.